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자치분권과 언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장호순입니다. 혹시 제가 자료집도 저한테 한부 좀 주시면, 네, 뭐 제가 그 강의 청탁을 받고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네, 이건 좀다 치워주시고. 제가 이제 전체 자치분권학교 강의 프로그램을 봤더니 제가 앞부분에서 그뭐 다른 내용들은 다른 전문가들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언론 부분, 특히 우리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하는데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데 왜 그런 역할을 못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자료 들어가기 전에 그맨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뭔가요? 본적 있으신 분한분손 들어주세요. 아마 연령대로 봐서는 다본적 있으시고,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 본 적이 없다는 학생들이 이젠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아이는 아직도 아빠 차 뒷자리에 이게 있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긴 있지만, 이제 대부분 우린 이걸 사용하지 않죠. 자, 밑에 있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충남 아산에 살고 있어서 집에서 4시 반에 좀 출발을 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와서 저녁도 먹고 강의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2서해안 고속도로 탔더니 꽉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긴장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월곶 인터체인지 제가 잘 다니지 않는 곳이라서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간것 같은데 어쨌든 잘못 갔어요. 그래서 다시 저 인천공항 쪽으로 가다가 이제 돌아서 왔는데 이미 날은 저물고 저는 여기를 전혀 모르는 곳인데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운전하고 살았을까? 제가 여기서 뭐 내비게이션 광고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 전국 여행 이런 도로 지도는 15,000원, 2만 원 했었습니다. 이런 내비게이션은 20만 원, 30만 원 하죠. 훨씬 비쌉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기꺼이 싼 도로 지도책을 포기하고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죠. 그럼 뭐가 가장 커다란 차이인가요? 편리성. 왜 편리합니까?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지도책을 보고 찾아갈 수는 있나요? 없나요? 있지만 매우 힘들겠죠. 그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지도책과 내비게이션의 차이는 똑같은 지리 정보, 우리가 가는 곳을 알려줍니다. 근데 가장 커다란 차이는 화면도 더 적어요. 이건 훨씬 큰 지도고, 이건 훨씬 적지만, 커다란 차이는 내비게이션은 내가 있는 곳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 내 차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곳.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필요하지만, 결국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뉴스와 정보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간과하고 내 지역과 관계없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알고 있고 정작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게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시흥 시민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에게 시장이 누구냐? 시흥시장이. 아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도 안될 겁니다. 서울시장이 누구냐 하면은 잘 알고. 인천시장이 누구냐 하면 좀더그 서울시장만큼은 모르겠지만 잘알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들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이유는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거 아래로 잘못했네. 아래로 내려야 되죠? 아래로.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소통 담당관님하고 여러 가지 지역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1층에 가봤더니 한쪽 구석에 이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이 이렇게 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봐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시흥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 뉴스를 이용하는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 시흥에서 만드는.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뉴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만드는 뉴스들을 서울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외에 살고 있는 우리 5천만 중에서 4천만 명들이 다 서울 사람들이 만드는 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들이냐 하는 것은 결국 시흥에 관한 것은 또는 제가 살고 있는 아산에 관한 것은 아산 사람들이 또는 시흥 사람들이 뉴스로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시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만든다면 시흥시장이 구속되거나 시흥에서 무슨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나거나 시흥에서 커다란 불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뉴스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작 시흥 시민들이 알아야 할 뭐 복지와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이런 문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TV 뉴스를 보세요. 교육 문제 얘기할 때 어디 교육 문제 얘기합니까? 강남, 강북 얘기하지 아마 시흥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언론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첫 번째는 결국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정보 뉴스가 가장 필요로 하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무시하고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 사람의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시의 문제를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흥시의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교육이 됐든 복지가 됐든 다른 지역, 여기 안산이 됐든 인천이 됐든 안양이 됐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혜택과 복지에 비해서 매진하지 옆에 있는 이웃의 지역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 것도 자기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자세히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그 지역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것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고 매우 한국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매우 예외적이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미국과 영국의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순위를 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원래 PPT가 좀 커야 되는데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네 번째가 로컬 텔레비전 뉴스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만드는 텔레비전 뉴스. CNN이니 뭐 구글이니 뉴욕타임스니 뭐 미국에서 유명한 권위 있는 언론들은 다 밑으로 가고요. 자기 지역 뉴스가 가장 많이 올라가 있어.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마찬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보면 텔레비전 로컬 텔레비전 뉴스가 제일 많이 올라가 있고 로컬 뉴스페이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 방송, 심지어는 인터넷도 자기 지역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쓴다라는 거. 자기 지역에서 만든 것. 영국도 비슷하게 나갑니다. 영국은 BBC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방송이 있고 런던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신문들이 많이 발행되고 뭐 우리나라보다 조금 큰 나라고 인구 조금 많긴 하지만 좀 비슷하게 규모가 비슷한 나라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보면 실질적으로 로컬 뉴스페이퍼가 온라인상에서 로컬 뉴스페이퍼가 이 정도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신문 방송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로컬 뉴스페이퍼와 로컬 텔레비전 뉴스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뉴스, 국제 뉴스도 필요하고 국가 뉴스도 필요하고 전국 뉴스도 필요하지만 자기 지역 뉴스를 외면하거나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미국 뉴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에서부터 중국의 시진핑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 외국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광화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지만 시흥 시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무슨 탄핵 하야가 막 사회가 어수선한데 그러면 결국 시흥 시민들은 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시흥시를 대표해서 국회에 간 사람이 과연 어떻게 너의 의견은 무엇이냐? 탄핵을 찬성하는 것이냐? 반대하는 것이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인 시흥 시민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 각자의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창구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렇게 돼 있는지는 우리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흥 시민들 좀 폄하해서 좀 죄송한데요. 시흥시는 아마 9시 뉴스 끝나고 하는 지역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거의 안 나올 겁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SBS가 됐든 뭐 MBC가 됐든 KBS가 됐든 OBS에서는 좀 다뤄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아예 지역 뉴스라는 게 없고 수도권 외로 가면 9시 뉴스가 끝나고 나면 한 30분부터 45분까지는 해당 지역 뉴스랍니다. 대전 충청 뉴스를 하고 뭐 충북 뉴스를 하고 경남 뉴스를 하고 서울은 그게 없어요. 경기 인천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지역 뉴스를 접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뉴스가 전국 뉴스 다음에 바로 이 그 지역 뉴스다라는 것이 여태까지 계속 그 시청률 통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 독일이나 프랑스 다 마찬가지로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에 관한 뉴스도 필요하지만 그것만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뉴스도 필요하고 그걸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역 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주된 이유를 보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 신문 읽는 비율을 보면 전국 종합지라는 것은 예외 없이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80%고 나머지를 조금 나눠 쓰고 있는데 지역을 다루는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자들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역사적인 상황을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일단 파라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 신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흥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천, 부평, 부천, 광명, 안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또는 그쪽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그 지역에서 태어난 부모가 제 학생의 부모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인 경우는 10%도 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뭐, 이 지역도 여기도 아까 우리 저기 소통 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흥시 굉장히 큰 시였고 사람도 얼마 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40년 만에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을 알고 있는 단서가 하나가 제 처가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이 호적지였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호적을 옮길 때 그 호적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안양이 읍일 정도로 인구가 과소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난 4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난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권 근처에 와서 정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살던 곳,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이 살던 곳보다는 좀 더 나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적인 여건도 낫고 문화적인 여건도 낫고 직장도 낫고 해서 이곳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정착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고. 근데 그게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른 데 가서 성공할 확률이, 다른 곳에 가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받아주는 곳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20세기 한국의 역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동의 역사입니다. 이주의 역사. 사람들이 끊임없이 옮겨 다녔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아파트 뭐 전셋값이 올라서 이사를 한다든가 또는 뭐 좋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요건으로 전쟁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에 의해서 또는 1960년대 경제 개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 전 100년 동안은 거의 이주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대부분 다 죽습니다. 여성들만 좀 우리가 근친혼을 금지하기 위해서 동성동본을 금지하다 보니까 여성들만 멀리 타지역으로 보냈고 남성들은 대부분 자기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 아버지가 태어난 곳,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했던 패턴이에요. 자, 이게 190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전쟁을 하고 산업화를 하고 하면서 100년 동안 바뀌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 별로 이민을 가지도 않고요. 예를 들면 무슨 요즘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겠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민자들 다 내쫓겠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라는 걸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나가라는 겁니다.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주의 역사가 끝났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에 뭐 그 조건이 좋은 다른 지역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그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마음에 안 들고 난 시흥시장이 누군지 모르고 시흥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국 시흥 밖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더 행복하게 잘 살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 지역, 시흥 외 지역의 사람들이 시흥시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고 시흥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행복하고 부유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낮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헬시흥, 헬조선이 아니라 이 시흥에서 내가 여기서 죽고 내 자식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 죽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이동의 시대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도표를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 typical American lives only 18 miles from mom. 평균적인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은 엄마로부터 보통 18마일, 18마일이면 1.6마일이 1마일이 1.6km니까 한 30km 됩니다. 보통의 미국 사람들,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어린 사람도 되고 나이 든 사람도 되고 이 사람들이 엄마와 떨어져 있는 거리가 평균 25km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엄마랑 가까이 산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태어난 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땅덩어리가 넓은 곳에서는 좀 멀리 흩어져 살고 땅덩어리가 좁은 그러니까 도시화된 곳에서는 좀 밀집해서 살지만 자기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미국 같은 나라도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가족이 있는 곳, 자기 부모가 있는 곳, 자기 자식이 있는 곳이 그 사람의 정착지고 어디로 떠날 생각들은 별로 안 한다라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이제 우리나라도 정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 강의 전까지 공부하신 자치와 분권, 자, 이 개념들은 한국 사회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치와 분권을 해서 각 지역의 문제는 각 지역에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민주주의적인 당위론을 떠나서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흥시민이 됐든 부산시민이 됐든 천안시민이 됐든 그 지역의 삶의 조건이나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해야지 누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해주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그 지방자치라는 것을 하고 분권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요인들은 여러분들 뭐 여태까지 쭉 뭐 공부하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인도 있고 제도적인 요인도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저는 언론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 안 되는 요인을 언론에 있다고 봅니다. 자, 언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무슨 신문, 방송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만 언론이라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건 대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몸짓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편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여기 저기 시흥시에서는 좋은 명칭인데 소통입니다. 소통. 그 소통이라는 것은 혼자 할 때는 소통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하지만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나면 그것이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녀, 가족, 직장, 회사, 학교, 사회를 거쳐서 이런 집단을 늘리면 늘릴수록 소통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되질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아무 대화도 안 해요.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줬다 하더라도 그 가정은 아마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지역이 아무리 경제개발이 많이 되고 소득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지역 단위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굳이 시흥의 데이터를 보질 않아도 여러분들은 시흥 시민들 간의 상호 의사교환과 정보교환과 뉴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론이라는 시스템이 시흥엔 없습니다. 이런 신문이 있긴 있지만 또 인터넷 사이트가 있긴 있지만 구독률은 0.1%도 안 됩니다. 사실상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만드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시흥의 신문은 그나마 시흥에 관한 뉴스로 거의 다 채웁니다. 그런데 그걸 보질 않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그 대신 뉴스라고 보고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네이버에도 들어가고 다음에도 들어가고 신문도 보지만 다 다른 지역. 그 무슨 얘기냐. 부부가 앉아가지고 우리 둘이 오늘 저녁에 하루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서로 옆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옆집 아내는 어땠고 옆집 남편은 어땠고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대화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의 지역사회, 언론이 없는 지역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비정상적인,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비정상적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정상적인데 이걸 비정상이라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제가 언론학자이긴 합니다만 지역 언론을 전공하는 교수들조차도 극히 드뭅니다. 자, 그 주된 이유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앞에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와 뭐 지방분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크게 다루지 않고요. 일단 자치의 문제. 분권과 자치도 상당히 다른 개념인데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자치의 문제 중에서 첫 번째 제가 들어가는 문제는 뭐냐면 참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그래서 민주화가 된 건 언제부터 민주화가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덕분이에요? 1987년 민주항쟁, 시민혁명 덕분입니다. 그때는 촛불까지는 들지는 않았지만 그 덕분에 결국 민주주의 제도가 안착이 됐는데 그때 얻어낸 것이 국민들이 요구해서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얻어낸 민주화 조건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나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체육관에서 뽑지 말고 우리 손으로 우리 지도자를 뽑겠다.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의 자유였어요. 언론을 탄압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상호 소통할 수 없었고 결국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시위나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자유를 줘라. 그래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해달라. 언론 자유를 달라 해서 언론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 발행의 자유가 주어졌고 뭐 방송에 대한 통제도 좀 줄어들고 또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보복당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험한 말을 해도 감옥에 가지는 않는 나라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 번째 뭡니까? 공부 핫하셨군요. 세 번째, 이게 지금 몇 주 차입니까? 자치분권학교 몇 주 차예요? 세 번째가 지방자치입니다. 그만큼 관심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987년 민주화 항쟁 6.29 선언을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로 쳐보시면 6.29 선언에서 약속한 게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지방자치. 대통령 직선제하고 탄핵 하야까지 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됐고 언론 자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지방자치는. 하긴 하지만 매우 더디다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지방자치 나오면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합니다. 그런 거 왜 하느냐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요인을 저는 언론의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언론 때문만이 아니고 언론이 해결된다고 지방자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창기의 민주화 이후에 소위 말하는 자치운동, 지역민주화를 하던 사람들이 잘못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좀 제가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민주화 항쟁 이후에 지역 단위에서 민주화 운동은 소위 말하는 참여자치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참여라는 시민단체마다 다 앞에 참여를 붙고 뭐 의정감시도 하고 뭐 주민소환제도 하고 등등등등 참여연대 같은 것들도 생기고 근데 이 참여의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다 외면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참여라는 것은 하나의 행동이자 결과물입니다. 내일 모레 촛불 시위에 참여할 것이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 사람들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촛불 시위 광화문 광장 또는 시흥시청 앞에서 촛불 시위 하는데 참여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자다가 퍽 일어나서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시청 앞에 가서 광화문 앞에 가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인지 행동의 기본적인 단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인간이 어떤 참여라는 행동을 하려면 첫 번째는 정보 습득을 해야 됩니다. 촛불 시위가 뭔지, 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누가 가는지 이런 정보가 있어야 내가 촛불 시위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아, 나 저 사람들 하는 거 있는데 나는 별 관심 없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러면 참여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거친 다음에 공감을 해야 되고, 그래 맞아, 그 촛불 시위 하는데 나도 가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 참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정보 습득, 관심, 공감, 행동, 그래서 이 행동을 참여를 행동으로 본다면 세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 이 정보 습득과 관심과 공감을 갖게 하는 게 무엇이냐?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언론이다라는 거. 시흥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흥시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는 아마 어떤 사람도 시흥시를 무시하거나 시흥시를 사랑하지 않거나 시흥시를 폄하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고 정보가 제대로 가공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가 안 된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라는 것도 하나의 시민들 참여, 주민들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참여의 전제 조건인 언론의 기능들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해외 사례를 보면 명확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지금은 조금 이제 인터넷이 등장해서 달라졌지만 인구 5만 이상이 되는 타운이 형성되면 예외 없이 신문이 발행돼요. 신문이 발행돼요. 그것도 일간신문이. 5만 미만으로 가면 일간신문을 발행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주간신문을 발행하게 돼요. 근데 그런 신문은 언제부터 발행됐느냐? 1700년대, 1800년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치방 자치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군수를 뽑는 거에서부터 시의원, 도의원 뽑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 적절한 지도자를 고르기 위해서는 언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가 생기고 지방자치의 전형인 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바로 지역 언론에 생겼고 그 언론은 지방자치가 전속되는 한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를 실시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언론은 지방에 없습니다. 지방에 없습니다. 시흥시에서 시흥시장 선거를 하면 시흥시의 유권자는 그 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나요? 어디서 얻어야 돼요? 대통령 선거 이제 앞으로 하게 된다면 뭐 텔레비전 신문에서 이제 앞으로 후보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꼼꼼히 따져야 되겠죠. 그럼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시흥시장도 마찬가지로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윤리적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정보를 줍니까? 후보자가 공약하는 거 그대로 다 믿으면 됩니까? 후보자 측근들이 지지자들이 하는 말 다 그대로 믿으면 되나요? 아마 이제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내가 이제 그 정도 바보는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실수를 계속할 겁니다. 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알 방법은 있습니다. 가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후보자들에 대한 신상을 다 털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쉽게 가공할 수, 가공한 정보,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는 이상 내가 시장 선거 하나 하기 위해서, 시의원 선거 하나 하기 위해서, 구의원 하나 뽑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이런 것 일일이 다 검토해보고 그리고 나서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중앙에서 권력을 가지고 지방에 나눠주지 않아서 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간밤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세금은 어떻게 잘 쓰는지,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끼리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잘 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데요. 충남 아산에서 저희 차가 수영장을 다닙니다. 매일 아침에. 수영장에 가면 이제 또래의 뭐 60대 후반의 여성부터 20대, 30대 여성까지 골고루 있고 고른 계층의 여성들이 운동이니까 같이 모여서 수영을 한대요. 수영이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것 중에 최근에 얘기하다가 의견이 젊은 층하고 고령층하고 확 다른 게 나타났대요. 노령층은 노인 복지를 위해서 복지회관도 더 짓고 여러 가지 혜택을 더 줘야 된다. 30대, 40대 젊은 여성층들은 우리 지역에 지금 교육이 엉망인데 애들 교육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왜 늙은 노인네들 위해서 그렇게 돈을 갖다 쓰느냐. 노인들이 많다고 거기에만 돈만 다 쓰면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지만 지역에서 뭘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무슨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 지역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어디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느냐 뭘 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이걸 조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율하기 쉽지 않고 이 조율을 해주는데 도와주는 게 바로 언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없습니다. 그런 거 있는 데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뭐 거의 하나도 없다라는 건 조금 지나친 것이지만 몇몇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흥시와 같은 시군 구 단위의 자치단체 규모에서는 해당 지역의 뉴스와 정보를 지역 주민들이 상호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나 구에서 만드는 시정신문, 구정신문이 있습니다. 아, 대부분 쓸모없는 것들이라 집에 무료로 갖다 배포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익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뭐 시장이나 군수 홍보성 내용들로만 가득 찬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 예산, 구 예산, 군 예산을 들여서 만들지만 시민, 군민들이 믿지 않아요.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지역 신문들을 만들지만 뭐 매우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부분 적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약 그 230개, 231개인가 232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 각 시군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인터넷 신문까지 합하면 1,000개가 넘습니다. 거의 2,000개 가까이 될 겁니다. 인터넷까지 포함. 그럼 한 개 지역에 보통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신문이 평균 한 7, 8개, 많은 데는 10개까지 됩니다.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누가 만들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식당에서 손님이 안 오면 자영업자들 다 문 닫아야 되죠. 근데 신문들은 문 안 닫아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시청이나 군청에서 홍보비다, 뭐 광고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부스러기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젊고 유능하고 정말 언론인으로서의 기계와 능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간다고 하면 막습니다. 부모들도 막고 교수들도 막고 조심해 잘 보고 가.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지만 그런 데는 가면 안 돼. 자, 이게 지역 신문의 현실이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나름대로 합니다. 지금 잘 보면 잘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 지역 행정이나 지역 행정을 개선하게 하고 지역의 권력자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 기능을 하는 신문들도 있지만 그러한 언론들은 극히 소수다라는 겁니다. 방송은 지역의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방송은 지역의 기능을 하지 않. 우리가 알고 있는 SBS나 MBC나 KBS는 지역 방송이 곳곳에 있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역 방송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이런 그 당위성들 다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하면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면서 피로감, 그다음에 무능감, 해봐야 뭐해, 되지도 않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뉴스나 정보를 얻는 것들도 대부분 전국도 아닌 언론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거. 어느 뉴스, 어느 신문, 잡지에서도 정말 그 지방 정부를 잘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이런 모델들을 알려주기보다는 의정비를 올리고 누가 뭐 뇌물을 먹고 이런 것들 위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 사회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언론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언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언론의 문제, 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 지역 언론의 문제인지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제가 쓴 그 우리 학생들 교재를 위해서 만든 책의 뭐 저 그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같이 보시면 앞에서 이제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제가 이 앞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여론이 있지만 지역적인 차원에선 여론이 거의 없다라는 것. 네, 여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마 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오늘 시흥에 오기 전까지 알고 있는 시흥에 관한 것은 서울대에 있는 관악 캠퍼스를 시흥시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서울대 학생들이 반대하고 시흥시는 좀 유치하고 싶어 하고 뭐 이래서 뭐 좀 문제가 된다. 뭐 그 정도 외에 이 시흥시 내에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현안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시흥시에는 여론이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딱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치단체, 집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행정구역이긴 하지만 시흥시는 이 소통 담당관님 계시긴 하지만 시흥시 자체적으로는 소통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것. 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좀 더 진전되면서 이제 소통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매우 어색한 단어였는데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소통이라는 말 영어로 쉽게 하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감도 어색하고 쉽게 외래어로 만들기도 어려워서 미적미적하다가 어느새 이제 소통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면서 소통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직이 그것이 개인이 아닌 이제 부부가 됐든 가족이 됐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그 조직이 건강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막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기가 막힌 소통 능력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기 지지자와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감동하고 환호를 할 정도로 응원해주고 싶을 정도로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소통이라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다.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집단적으로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달인이 있지만 소통의 달인 없습니다. 누구와도 쉽게 얘기하고 누구와도 쉽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또래 되면
부부간 부부 30년, 40년을 같이 살아도 쉽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내 뱃속으로 난 아이지만 얘랑 말이 안 통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해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하물며 남들과는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고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지역사, 국가도 마찬가지, 지역사회 중에서 소통에 투자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소통에 투자하는 곳은 거의 없다. 시흥시에 소통 담당관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소통이라는 것은 일단은 구성원들 간에, 즉 지역 주민들 간에, 그다음에 지역의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선출한 유권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이러한 지역 단위에서 소통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무엇이냐? 여태까지 인류가 실험해온 결과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 인터넷이 등장하고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SNS 같은 것도 등장하고 카톡 같은 것도 등장하고 페이스북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소통의 도구가 다양해지긴 했는데 결국 이러한 소통의 도구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사 의견을 개진하고 그 안에서 진실과 오류를 구별해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진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각 집단마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을 정확히 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남자들 아내에게 사랑해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너 정말 사랑해. 오늘 참 잘했어. 이런 말 하기도 못합니다. 왜 못해요? 다 말할 줄 알고 간단한 단어 한두 개만 하면 하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학교사 신문방송학과 4학년 졸업해가지고 이제 갓 뭐 PD나 기자로 진출해야 될 제 제자들 보면 아직까지 기사 한 줄 제대로 못 쓰는 애들 많습니다. 문장 구성도 엉망이고 들어갈 것과 안 들어갈 것이 막 뒤섞여 있고 조리 있게 말도 못하고 취업 면접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 준비를 시키면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소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는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고된 훈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 그 정보를 습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즉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그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 우리는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온갖 거짓 정보가 난무합니다. 거짓이 아닌 것인데 거짓인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남들이 표현한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간 큰일 납니다. 사기당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보나 의견을 입수할 때 빨간불을 싹 켜고 경고등을 켜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이게 피곤하고 쉬운 일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포기합니다. 아니, 뉴스도 안 봐. 뉴스가 나오면 돌리고 신문 이런 건 더 안 보고 책 이런 것도 안 보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개인과 개인 간 또는 집단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신문도 잘 안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지도 않고 시청 홈페이지에는 더욱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봐야 보지도 않고 대신 무슨 재미있는 연예인이니 뭐 무슨 신기한 것들 동영상이나 보고 안 본다라는 겁니다.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게임이나 하려고 하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소통하지 않고는 미안하지만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 남성들이 상당수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소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동체든지 서로 소통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집단 또는 행정구역입니다. 그냥 주소지에 시흥시라고 쓰지 시흥시를 시흥 다른 시흥시를 내가 소속한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 공동 운명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약간 좀 얘기가 벗어날 수 있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공동체의식이 매우 강해요. 국가의 대한민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요즘 젊은 세대들 그런데 지역에 대한 공동체의식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축구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축구가 그 국가와 지역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똑같은 선수들이고 똑같은 축구인데 국가대표를 한다면 생전 축구공 한 번도 차보지 않은 사람들도 가가지고 열광적인 팬을 하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작전이 잘 됐느니 안 됐느니 막 얘기를 하지만 자기 지역에 있는 축구팀에 대해서는 생전 가보지도 않고 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라는 이게 정상이냐?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를 잘하니까 외국 뭐 프리미어리그나 저쪽에 독일의 분데스리가나 이제 다른 나라 프로팀에도 가서 뛰죠. 제가 그 재작년 1년 동안 그 마인츠라는 독일 마인츠라는 곳에 1년 동안 연구 교수로 가 있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마침 구자철이라는 선수가 왔었어요. 근데 마인츠는 인구 30만밖에 안 되는 도시입니다. 시흥시만은. 물론 그게 그 주의 주도라서 인근 지역에 있는 시골 사람들도 조금만 좀 되긴 하지만 정말 시흥시만한 거예요. 인구 30만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홈앤 어웨이에서 격주로 경기를 하면 경기장이 가득 찬 5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역사를 봤더니 그거는 프로 상업 구단이 아니라 시민 구단이래요. 시민들이 회원제로 시작해서 대부분의 유럽팀의 국가 유럽의 축구는 국가대표도 물론 관심들이 있지만 국가대표보다는 자기 지역에 있는 팀들에 더 관심을 갖고 다음날 경기 끝나고 만나면 얘기하는 게 자기 지역 팀들이 어떻게 했는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프로축구팀 프로야구팀 정도가 생겼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그건 무슨 얘기냐? 이런 프로팀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국가대표보다 더 인기를 얻는 것은 그 지역의 지역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개념들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사에 대한 인지와 이해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참여도 없다 보니까 공동체다, 공동운명체다 라는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모래알들입니다. 다 다른 동네, 다른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근데 따지고 보면 여길 벗어나서 누구도 오라는 데가 없고 환영해 주는 데도 없고 결국은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 나는 이 지역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이 공동체의 기능을 못합니다. 행정구역의 기능은 합니다. 주민등록이 있고 각종 민원 해결해주고 그렇지만 공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서로 같이 소속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삶의 목표를 공유하고 행복과 슬픔을 공유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세계화, 아까 제가 그 그래프로 본 것은 작년도 통계, 최신 통계입니다. 세계화 바람이 불었지만 여전히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역 단위로 삶의 근거도 지역 단위고 언론도 지역 단위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많은 전국 단위 언론, 그것이 뭐 KBS가 됐든 MBC가 됐든 동아일보가 됐든 조선일보가 됐든 한겨레가 됐든 이런 전국 단위 언론들은 점점 입지가 좁아집니다. 자, 반면에 지역에 근거를 둔 지역 언론은 아직까지는 버틸 여력이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다는데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 이제 세계화 바람이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한국 사회를 개방하겠다. 민주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개방화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많이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서비스나 물건들을 보면 정말 국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대부분들이 해외에서 온 겁니다. 원자재도 그렇고 중국에서 만들었거나 베트남에서 만들었거나 설사 국산 상표조차도 아마 다른 나라에서 멀리서 다 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에 오르는 대부분의 재료들이 해외 절반 이상은 아마 해외에서 온 것들. 완전히 이제 한국 사회는 개방화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개방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언론이다라는. 우리가 값싸다는 이유로 중국의 신문을 갖다 보지 않습니다. 질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텔레비전 뉴스를 보질 않아요. 뉴스는 자기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집에서 채널을 보면 CNN 나오죠? 뭐 CCTV 다 나옵니다. 중국 거. 그거 보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뭐 언어적인 장애를 떠나서 왜? 거기에서 한국에 관한 건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계화라는 게 이제 불어닥쳤고 1990년대 중반.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역풍을 맞고 있는데 그러한 그 준비되지 않은 세계화로 인한 후유증들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좀 더 국수주의적인 경향으로 가면서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국경을 높게 쌓고 하는 이런 추세로 전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언론이라는 것은 뉴스를 다는 언론은 세계화는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세계화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세계의 뉴스가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되고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일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미국에서 일어났는지, 서울에서 일어났는지, 시흥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왜? 시흥에 관한 범죄 뉴스는 아주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언론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범죄 비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정말 전 세계로 없어요. 밤에 여성들이 길거리 밤 자정에 나가도 될 정도인 나라들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든 범죄든 복지든 등등등등 자 이런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뉴스들은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론에 통해서 전달되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뉴스 가치라고 하는데요. 신문 방송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KBS 9시 뉴스 KBS 제가 직원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기자들 한 500명 정도 될 겁니다. 전국에 깔려있는 500명이 매일 아침 출근해가지고 카메라 들고 나가가지고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다 뉴스를 취재화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9시부터 9시 40분까지 40분 동안 500명의 기자가 뉴스를 만들어 왔는데 그날 내보낼 기사는 40분 동안 40개가 평균 1분 정도밖에 되진 않으니까. 그러면 500개의 기사 중에서 460개는 버리고 40개만 뉴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광화문 촛불 시위, 대통령 하야 같은 게 큰 사건이 터지면 한 두세 개만 뉴스가 돼요. 그 뉴스만 다 하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0개 중에서 뭘 가지고 고릅니까? 선착순으로 먼저 가져온 녀석 거를 먼저 올려주나요? 관심 있는 것. 누구에게 관심 있는 것. 전 국민에게 관심 있는 것. 맞습니다. 전 국민에게 관심 있는 것 위주로 KBS는 해야 되죠. 시흥시민은 20만 명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일어난 일을 KBS에서 다뤄줄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 신문이든 방송이든 뉴스를 수집해서 가공해서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언론사들은 그런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선별하는 기준을 만듭니다. 뉴스라는 것은 뭐가 뉴스입니까? 새로운 사실. 예를 들면 어떤 게 새로운 사실이에요? 뭐가 뉴스인가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면 다 뉴스가 되나요? 특히 어떻게 할 경우에 특히 이슈가 되는 건가요? 사건? 예. 어떻게 사건이 돼요? 지금 정답에 근접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과 관계된 보통 이상의 것 자, 여러분들 뉴스라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모든 게 뉴스는 아닙니다. 모든 새로운 사실이 뉴스는 아니에요. 우리 집 강아지가 지금 새로 강아지 10마리가 태어났어요. 뉴스인가요? 뉴스가 아닌가요? 어떨 경우에 뉴스이고 어떨 때는 아닙니까? 네? 그럴까요? 나한테 무의미한 건 뉴스가 아니에요? 대중의 선택폭에 따라서 어떤 건 뉴스가 될 수 있고 뉴스가 안 될 수 있다. 일단 지금 정답에 근접해 가시는데 정확한 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동계까지. 자, 뉴스라는 건 비교적 간단합니다. 언론사에서 채택하면 뉴스가 되고 언론사에서 닫으면 뉴스가 안 됩니다. 오늘 대통령이 서문시장 대구에 가셨다라는 거 하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했으니까 뉴스가 되고, 그걸 다루지 않았으면 어젯밤에 어제 지난 뭐 지난주에 대통령 관저에서 뭘 했는지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건 뉴스가 안 됩니다. 세월호 7시간 아직 뉴스가 안 됩니다.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언론사에서 이제 그 사실을 밝혀냈을 때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누구네 집 강아지가 태어났다. 모두 다 뉴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론사에서 채택해서 어떤 강아지가 태어났다. 머리 둘 달린 강아지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뉴스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것마저도 다른 거에 밀리면 뉴스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뉴스라는 것은 언론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될까요? 엉터리를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는 거죠. 언론의 통제라는 것은 그 선택 기준을 권력이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것만 알리고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것은 알리지 않고 뉴스가 안 되게 하고. 자, 그래서 이 언론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게 뉴스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간섭을 받지 않는 것. 외부로부터 부당한, 그게 언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뉴스가 지금 500개나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10개만 골라가지고 뉴스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예를 들면 9시에 출근해가지고 쫙 지금 전국으로 나가고 해외 특파원도 해가지고 9시 뉴스 하기 전에 한 8시 반쯤 정도 되면 이제 막 쌓입니다. 어떤 걸 골라요? 기자들이나 기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루 종일 나가서 힘들게 취재한 게 뉴스가 돼야 돼요? 뉴스가 되질 않아야 돼요? 뉴스가 돼야 되죠. 뉴스가 안 되면 인사고과에서도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내부에서도 언론 일선에 나간 기자들도 자기가 취재해서 작성한 기사가 뉴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지면에 반영되거나 텔레비전 화면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반면에 그 뉴스를 최종적으로 편집할 책임이 있는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은 자기 부하 기자들이 가져온 많은 뉴스거리 중에서 진짜로 그날 뉴스로 실릴 것, 그날 뉴스로 올릴 것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자동 선별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아, 내 거 기사화해, 왜 네 거 해, 내 거 해,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시간 급한데 이걸 기사화할까 저걸 기사화할까 고민하지도 않고. 자, 이런 것들이 자 뉴스 선택 기준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뉴스 선택 기준은 크게 정보 가치와 오락 가치로 나눕니다. 매우 유익한 정보라면 일단 뉴스로 채택하고, 또는 매우 재미있는 거라면 뉴스로 채택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뉴스가 되려면 재미가 있든지 아니면 재미가 없어도 유익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익하고도 재미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것들은 매우 드문.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런 유익한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뉴스. 그래서 대통령이 교통사고가 나면,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흥시장에게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시흥시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시흥시장은 시흥시민에게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에 관한 뉴스보다는 뉴스로 선택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영향력이고요. 두 번째는 근접성입니다. 근접성. 아까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일수록, 자기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일수록 관심을 갖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저 남아메리카나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으면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만 일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싫어하는 나라고 경쟁하는 나라이기지만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자기 주변 근접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아까 내비게이션에서 본 것처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당위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지역사회라는 거죠. 자기 주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뭐 저는 이 책에서는 우울한 자화상이라고 했는데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지역 언론은 매우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언론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소통 수단 없어지고 여론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고 어떤 공동체로서의 재기능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익숙합니다. 왜? 이 구조가 이미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생긴 구조였고 이게 일제 식민지 지배의 잔재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많은 청산되지 않은 많은 일제 잔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언론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자, 약간의 우리 역사를 보면 19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운동. 다 아무리 국정교과서를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한더라도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 왜 1919년인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919년 3.1운동. 고종 황제가 사망을 해서 장례를 치르던 해였습니다. 한일 합방이 된지 우리가 그 10년째 되던 해였죠.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날 한반도를 강제 점령하면서 일본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언론을 폐쇄하는 겁니다. 그 당시 언론이라는 건 신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들을 다 폐쇄하고 하나의 신문, 한 개의 신문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해서 하나만 남겨두고 그다음에 영국인이 운영하던 신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차마 문 닫지 못하고 나머지 신문은 싹문 닫게 했습니다. 사실상 조선총독부 기관지 하나 매일 신문만 있고 1910년부터 1920년까지 10년 동안 신문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백만 명이 3.1운동 때 전국 각지에서 민중 봉기를 했는데 엄청난 보복, 처벌을 무릅쓰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을까? 시흥시에서 지금 촛불 시위하면 몇 명이나 동원할까? 그 당시에는 SNS도 없었고 방송도 없었고 신문도 없었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뭐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서 만세 운동을 벌였다 쉽게 얘기를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그런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했었을까? 그때 신문이 있었어요. 물론 지하 신문입니다. 불법 신문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독립선언서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독립운동들을 알려가지고 5.1장
장터에 사람들이 모이면 뿌렸고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합세를 해서 만세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제가 진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소위 무단통치라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고 집회 시위도 못하게 하고 지금 있는 집회 시위법도 다 그 당시에 그 잔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꽉 통제를 했는데 여전히 지하신문을 만들고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진압 인력을 늘리는 거예요. 경찰 병력, 군대 병력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한반도에 일제가 한반도만 점령하고 한반도만 차지하고 그냥 이제 잘 됐어 끝나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까지 차지해서 대동아 제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 병력을 두면 어떡하냐? 만주와 중국 본토에 보내야지. 그럼 어떡하느냐? 한국 사람들을 좀 달래주자. 그래서 만든 게 만들도록 허용한 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래서 1920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시사신문이라는 신문, 그 신문은 이제 얼마 못 가서 없어졌는데 세 신문을 창간을 허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우익지는 3.1민주운동의 상징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신문을 허용을 했는데 세 개 신문을 그 당시에 세 개 신문이라면 평양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고 대구나 부산쯤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주겠다. 다 서울에서만 발행하게 한 거예요. 신문을.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일본 사람들은 우리 통계를 보면 일제시대 때 가장 많았을 때 한 30만 명 정도로 나오고 그래서 전체 조선 인구의 한 1% 내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1% 내외 정도 되는 한반도, 조선반도 진출한 일본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신문을 만들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일본 사람들은 전국 각 지방에서 부산, 대구, 뭐 목포, 마산 이런 곳에서 신문을 만들게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신문을 허용하되 서울에서만 만들, 경성에서만 만들라. 왜 경성에서만 만들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통제 검열을 쉽게 하기 위해. 지방에서까지 우리가 통제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은 항상 자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뛰어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조선일보, 중앙일보사 지금도 아직까지 본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 접어들면서 비로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신문이라는 미디어를 대중화하고 이제 신문이라는 것은 지식인층, 유식한 사람들이 보는 어떤 문화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다 서울에서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해방을 거치고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그 체제가 여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특히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 7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 언론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도구가 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별 관심이 없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60년대, 70년대는 달랐다는 겁니다. 왜? 내 자식들이, 내 형제들이 거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 권력이 중앙에 있어서도 이긴 하지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다 보니까 자연히 그쪽 뉴스에 민감해지고 그쪽 뉴스에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식민지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1987년 민주항쟁 이전까지 언론의 통제만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나마 그 통제받는 언론은 철저하게 중앙이라고 불리는 서울에서 생산되는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생산되는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뉴스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들에게 관심 있는 것만 다뤄야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지역 주민들에게만 관심 있는 뉴스들은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 뉴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국 자기 지역의 뉴스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주 잘 아는. 자, 그런 뉴스의 불규정 현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일제 식민지 때 비롯된 바로 이겁니다. 왜 서울에서만 발행하도록 신문을 발행하도록 조선총독부가 허가했다고 그랬죠? 검열 통제하기 쉽게. 중앙에 집중된 언론은 권력이 통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언론보다. 아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선 언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권력자들이 언론을 통제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권력을 지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재창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조종하고 언론을 회유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이게 전부 다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평상시에도 그렇고 위기 상황에도 그렇고. 왜?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이 알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기 때문에 언론은 가장 중요한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통제할 수 있으면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하고 그것을 법이나 무슨 헌법에 따라서 못하게 한다면 회유하고 거래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언론 자유라는 것을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보장해 줬지만 그래서 전국 단위 언론은 이제 권력으로부터 통제는 덜 받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의 압력, 회유, 거래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언론을 통제해야 자기네들이 계속 그 권력을 재창출하거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치인도, 어느 단체장도 기자들과 비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전국 언론, 언론 자유가 생긴 전국 단위 언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1980년대, 90년대 언론하면 전국 단위 언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역엔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1995년부터 지방자치를 했지만 자치는 해서 시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 뽑아야 되는데 조선일보에서도 안 다뤄주고 한겨레에서도 안 다뤄주고 KBS에서도 안 다뤄주고 누가 누군지 모르고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마저 이제 정당 브랜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90년대 이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이 유지되고 세력을 발휘하는 것은 언론이 없어서 유능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을 언론으로부터 받지 못하니까 차라리 어느 당에서 공천을 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좀 믿을 만한 사람이겠지 그 당의 기준, 강령에 부합하는 사람이겠지 하고 그 사람에게 표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치단체 선거에서 이 최종 선거에서 그 다수를 득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먼저 중요한 게 공천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천 과정은 말만 공천이지 전혀 공개되어지지도 않고 공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 시의원, 대의원들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밑에 있는 부하, 무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위계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자, 이런 웃지 못할 시스템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방자치 선거와 지방자치 제도마저 철저하게
중앙당에서 관리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왜? 지역의 언론이 없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역 시흥시에서 선출하는 대표자들, 시장, 시의원, 뭐 구의원,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능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뽑은 걸까요?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본다면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한번 걸고 열심히 봉사해 볼 만한 사람이 시흥시에는 없을까요? 그 유능한 사람이 없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나요? 또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흥시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역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데 누구도 다 인정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능하고 자질이 있고 윤리적이고 공평무사한 사람이다. 이런 기준으로 못 뽑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축구 국가대표를 공 잘 차는 순서가 아니라 적당히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월드컵 좀 못 나가도 되고 축구하다가 뭐 다른 나라 팀에게 뭐 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뭐 광적인 축구팬이 아닌 이상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거에는 국가대표 무슨 해외파니 K리그니 어떤 선수를 뽑느니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나라에서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는 유능한 사람, 양질의 사람을 뽑는 건 자포자기했다. 원래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고 또 그런 고정관념에 벗어나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감히 나온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중앙당 공천 받지 않는 이상. 이런 구조가 계속 된다면 지역이 제대로, 지역의 지역사회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매우 요원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보기에 따라서 지금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력이나 자질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촛불 시위를 통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그러한 모습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얼마든지 지역에서도 실천할 수 있을 텐데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 지역 주민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끊임없이 우리 그 한국언론재단에서 통계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텔레비전을 보고 한 1시간 정도 인터넷을 하고 한 20분 정도 신문을 봅니다. 하루에 한 3, 4시간 동안 뉴스와 정보, 미디어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다들 스마트폰 중독자라서 더 많이 보는 거죠. 페이스북도 보고 카톡도 봐야 되고 이메일도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대부분은 내 지역과는 무관한 다른 지역의 뉴스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언론이 있긴 있지만 지역 언론들은 대부분 다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만든다라는 것은 근무 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문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결탁이나 뇌물이나 뭐 뇌물까지는 향응이나 그래서 오죽하면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켰고 그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헌 판결을 내린 주된 이유는 언론의 부정과 부조리가 너무 심해서
언론의 자유를 좀 설사 침해한다 하더라도 김영란 법과 같은 법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언론의 부조리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 지역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언론도 다 마찬가지. 스케일만 다를 뿐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나마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뉴스를 만들어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만드는 게 지역의 인터넷 신문이나 지역의 주간 신문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공서에서 정도 보고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우수한 인력들을 가져다가 그러한 그 신문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사도 못 쓰는 사람들이 와서 기자라고 앉아서 신문을 만드는 어떤 곳에 가면 그럴 정도로 지역신문의 질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지역신문을 외면하고 지역신문은 자기 지역의 이름을 대부분 내걸고 만듭니다. 시흥에서 만드는 신문들은 다 그것이 시흥이라는 또는 아산에서 만들면 아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에서 우리 지역 명칭이 붙은 게 몇 개 되질 않습니다. 근데 신문은 거의 빠짐없어요. 근데 질은 지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망신시키는 거예요. 지역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신문을 외면하게 되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신문을 만드는 사람은 만들었는데 인정받지도 못하고 자, 이런 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가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 갑자기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안 돼.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는 머리띠 두르고 나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탓할 수가 없는 거 당연한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고 내 삶의 평화를 깨는 게 들어온다면 누구나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건 당연한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자기 지역에서 고일만 생겼을 때 관심 보니까 옆에 지역에서 봤을 때는 별로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동조해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평소 교류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 동네 사람들 왜 저래? 그러니까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 주민들끼리 합의하고 양보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지역에도 쓰레기장이 있어야 되고 무슨 화장터도 있어야 되고 흔히 말하는 노인 복지시설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서로 얘기를 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이 마비되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또 끊임없이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역은 살기 힘든 곳이야. 난 빨리 여길 떠나야 돼. 자기 누가 오라는 데도 없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부실한 지역 언론의 배경은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우리가 언론 민주화를 실패한 탓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언론 민주화에 앞장섰던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언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한겨레 신문이니 오마이뉴스니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종북 언론이라고 간혹 비판받는 그런 언론인들조차도 그런 언론조차도 언론의 지역적 민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보수 진보만 적절히 균형을 맞추면 그러면 언론 민주화가 달성된 것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천만에 그게 아니다라는 보수 언론 보수와 진보가 예를 들면 보수와 서울에 있는 강고한 권력들은 보수 진보 모두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절대 지방 분권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는. 왜?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모두 다 반대하고
KBS, MBC, SBS 모두 다 반대합니다. 모두 다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 어쨌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뭐 그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수업을 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부정과 비리, 우리가 이제 그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어떤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너무 허탈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김영란법 때문에 카네이션도 우리는 하나도 제대로 못 봤는데 누구는 억대의 뭐 말을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조 섞인 말들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외국 언론에서 나타났지만 한국 사회는 권력층은 부조리가 심하고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청렴하다. 여러분이나 저들은 간이 작아가지고 어디 가서 뇌물도 못 받고 누구에게 뇌물도 주지도 못하고 또 누구에게 무슨 이권에 개입할 만한 그런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고 자 그래서 그냥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치부를 하고 사익을 하는데 문제는 왜 언론이 이것을 왜 여태까지 이때까지 되도록 이제서야 JTBC에서 뭐 무슨 태블릿 PC를 하나 얻고 나서야 만약에 그것을 만약에 못 그 찾아내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었을까? 그 많은 언론이 그 많은 신문과 방송들이 왜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거, 왜 여태까지 파헤치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라라는 거예요. 거의 언론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노라. 그래서 다른 집단에게, 다른 직종에게 주지 않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은 이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는데 아주 전병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중앙에 몰려 있어서 쉽게 권력에 포섭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대변인으로 가고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됩니까? 언론사에 있었던 기자했던 사람들, 앵커했던 사람들, 논설위원했던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저 사람 우리 그 대변인으로 써야 되겠네 갑자기 어느 날 결정해서 데려갈까요? 아니면 5년, 10년간 잘 지켜보고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해 그러니까 다음에 대변인 시켜주자 다음에 장관 시켜주자 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쉬운 나라가 없다라는 언론이 권력에 쉽게 포섭이 됩니다. 노골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많은 당근을 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바로 언론이 청와대에서 부르면 다 올 수 있는 거리에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이냐?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또 전혀 다루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시흥 시민들, 뭐 수도권 사람들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4대강 유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아니죠. 여름마다 녹조 현상들이 일어나고 뭐 단수가 되고 물이 모자라고 뭐 등등등등 부실 공사를 하고 그래서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갖고 있지만 언론사들이 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오지 않는다. 지역 언론조차도 중앙에 다 포섭되어 있거나 지역의 권력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비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은 이제 넘어갔지만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여름에 전기 부족해가지고 에어컨 못 틀게 하고 그랬었죠? 왜 그랬습니까? 고리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는데 비리가 있었다라는. 그래서
한 겨울 내내, 한 여름 내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언제 블랙아웃이 올지 모른다. 그래서 산업체들에서 뭐 가동 시간을 뭐 줄이고 등등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전 시설을 늘리겠다고 대규모 화력 발전을 늘렸고, 그리고 나서 생긴 게 뭡니까? 전기는 풍족하게 쓰지만 미세먼지로 이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비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원전 비리에. 그 원전 비리를 왜 몰랐느냐?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비리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까지 다 그 다룰 만한 언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론은 수천 개가 있지만 다 이런 도시에 몰려 있고, 정작 국민들의 이익과 평화와 안녕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곳곳에 우리 언론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 언론의 부실이 결국은 국가적인 부실로 이어나는 이런 현상들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여기 보면 칼럼스 여야 정당은 낙하산 인사로 지역구 챙기고 정치인이 모든 걸 개입하고 학연이나 연줄이 없으면 대학 교수가 안 되고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공무원에게 뇌물 줘야 되고 세무관리에게 뇌물을 주면 세금이 줄어들고 고용이 보장된 공기업의 노조는 파업을 일삼고 프로축구 선수들은 승부 조작을 하고 그럼에도 부정부패로 처벌받는 사람은 극소수인 나라.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부정부패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거덜나가지고 EU로부터 원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른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 신문이 없더라. 신문 읽는 비율이 극히 낮고 그 있는 신문마저도 아테네에 있는 수도에 있는 신문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재정이 건실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북유럽 국가나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철저하게 지역 단위로 언론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옆에 있는 터키나 저쪽에 이태리랑 비슷하게 중앙언론 중심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삶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른 거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런 비슷한 꼴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다른 게 있다면, 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죠. 어쨌든 결국 이제 지역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졌지 더 그 중요성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주의 시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꿈 깨라는 겁니다. 내 아이 서울 강남에 좋은 학교 보내서 인류대학 보내겠다 그런 꿈꾸시면 안 되고, 시흥시에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시흥에 좋은 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해서 시흥에서 좋은 직장을 골라서 출퇴근할 때 전철 2시간, 3시간 타지 않고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역 단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겨야 된다. 그 소통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언론 시스템, 신문과 방송과 같은 공적인 미디어다라는 겁니다.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래서 뭐 인터넷 같은 게 등장하고 카페가 등장하고 블로그가 등장하긴 했지만,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뭘 한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뭘 한다? 거짓말을 한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도 있지만, 또는 실수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끊임없이 부적실한 정보들이 유통된다라는 겁니다. 미디어는 그것을 최소한의 정도로 가장 많이 걸러낸 시스템들이 미디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JTBC나 KBS에서 앵커가 한 말은 그래도 좀 믿지만 누가 인터넷에서 올리거나 카톡으로 뭘 보내면 이건 맞나? 하고 여러분들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뉴미디어 시대가 등장했지만 어쨌든 이런 그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뭐 꼭 신문과 방송은 아니지만 이 미디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호 소통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청사진을 그린다면 지역사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교육적인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정말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지방자치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지만 이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지역 언론이 좀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지역 언론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좀 앞으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